팀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아, 양 팀 선수들 벌써부터 빠르게 뛰어다닙니다. 아, 정말 긴장된 흐름에서 휘슬이 울렸죠. 동료와의 호흡이 언제나 좋은 드비쉬. 이어 올린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 카림 벤제마. 세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 이런 페이스라면 오늘 다득점도 가능할 분위기인데요.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 리플레이를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서 아주 안성맞춤의 크로스를 올려줬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측면 공격이 잘 뚫리니까 저렇게 크로스 찬스에 의한 득점도 열리는 것이죠. 자, 리플레이 장면인데요. 아,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주 깔끔한 킥으로 마무리를 하네요. 발락 움직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가능한 위치. 아, 좋은 공격 기회.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드리쉬 공격 기회 엿봅니다. 자, 벤제마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슈팅!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훌륭한 퍼스트터치입니다. 야, 정말 어릴 때부터 닦아온 기본기 아니겠어요? 미어호! 골! 멋진 골 터졌습니다! 야! 들어갑니다. 아, 오늘 잘하네요. 사실 접전을 예상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공격진들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슈팅도 많고 골도 넣고 내용도 좋습니다. 크로스인데요. 오른쪽 측면에 좋은 기회 열릴 수 있습니다. 결정적 기회. 막상 조금 떨어졌습니다. 키퍼의 선방. 자, 공 살아있습니다. 딜라미가 공 처리합니다. 지단 기회를 엿봅니다. 후안 쿠아드라도. 자, 던지기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제마 리턴 패스. 크로스 찬스죠. 바로 띄워줍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토레스 공 받아줍니다. 동료와의 호흡이 언제나 좋은 드비쉬. 자, 좋은 패스 줬어요. 네. 그대로 돌파에 들어 그대로 골망을 흔듭니다. 올리버 비어호. 멀티골 기록합니다. 자, 자신감을 완전히 찾겠는데요. 자, 상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추가골이죠. 이번 골은 컸는데요. 좀 편안한 리드가 되겠습니다. 3-0입니다. 블리트가 공 잡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카라스코의 볼 터치. 루미닉 코어. 비어호프가 수비를 제쳤습니다.
어림없죠. 네, 골키퍼가 쉽게 잡아냅니다. 비어호프, 수비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올리버 비어호프, 독일 전차군단의 센터포워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비어호프 하면은 헤딩 한 방이죠. 네.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좋은 패스 기회 열립니다. 오렌지 삼총사의 핵심 굴릿. 아, 좋은 패스예요. 열렸습니다.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펄도 늘어난 듯했어요. 아,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반전의 승부가 결정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전반전만큼은 일방적인 한 팀의 우세였습니다. 아딜라미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음바페 결정력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이 정도면 깃발 올라가죠. 너무 빨랐습니다. 뺏깁니다. 아, 뚫어냈죠? 찬스죠. 또 한 번 골문을 폭격합니다. 올리버 비어호프 오늘 경기 세 골째 세계적인 공격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지금의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골로 해트트릭을 만들어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슈팅하는 족족 들어가네요. 골문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날입니다. 두비시 공격 기회 엿봅니다.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마티웨 드비시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오른쪽에서 공격 가담 이후에 좋은 마무리 크로스 능력, 또 패스 능력. 그리고 또 인터셉트 능력도 훌륭하죠. 비어호프.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선방입니다. 골키퍼 공 잡았습니다. 라미가 잡습니다. 발라 공격 기회를 엿봅니다. 자, 코어. 자, 박스 안 투입이 필요합니다. 자, 골키퍼가 코너킥 수비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 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킥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선수 어느 위치에서든 위협적입니다. 더브라이너. 테크닉이 좋죠. 조콜. 스로인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마티우 드비시 호망인데요. 태클로 끊어내는군요. 고레스의 선택은 어딜까요? 올리버 비오프 한방 있는 선수인데요. 좋은 기회.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잡아넣고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크로스가 오히려 인터셉트 상황이 됐습니다. 위험합니다. 마르셀 드사이입니다. 동료와의 호흡이 언제나 좋은 드비시. 디어호프 수비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자, 주심이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반칙이 확실하죠. 리플레이를 보니까 확실히 좀 위험한 태클이었습니다. 자, 지금 다시 보시면 공을 터치하지 못한 채 태클이 들어가 버렸어요. 반칙입니다. 오늘 경기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네, 좀 낮아 보입니다. 슛! 수비에 멋진 블로킹! 에마뉴엘 뿌띕니다. 패스 건네받는 굴릿.
카라스코 움직입니다.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저로의 기회. 아, 들어갑니다. 킹스웨 코바. 지금의 찬스도 골로 연결시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계속된 득점입니다. 오늘 경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운 가운데 진행됩니다. 야닉 카라스코 부심이 길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쿼드라도가 움직입니다. 쭉쭉 성장하고 있는 킹. 마지막